자, 시댁 얘기 그만하세요. 해봐야 영양가 없어. 요. 아, 직원들. 그렇구나. 자, 오늘은 이제 새 출발이네. 마지막으로 요약집.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법 한번 펴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2차 과목으로서 세법 피세요. 폈어요? 근데 거기는 따로 나눴구나. 자, 일단은 4페이지 세법. 4페이지. 못 찾는구나. 잘못 인쇄됐어요? 자, 시작하자고요. 자, 사쪽. 자, 총 논의의 전체. 평균적으로 두 문제 나오네요. 총론. 그래서 이 5, 6월 달은 가장 중요한 달이네요. 마지막 이론 정리를 마무리 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5, 6월 달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총론. 자, 1번이 뭐다? 조세 정의. 쭉 나와 있죠? 그럼 1번이 뭐다?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개. 이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다 기억 안 나더라도. 과세 요건 네 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네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죠? 일시불. 일시불.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거 별 딱 붙여야 돼요. 별 딱 붙여야 된다고요. 항상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소득세 두 개. 이렇게. 자, 박스. 자,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되죠? 왜 둘 다 안 된다? 능력이 있으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둘 다 안 돼. 자, 그러나 재산세, 뭐를 포함한다? 밑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다? 재산세다.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해요. 자, 나머지는 분할납부는 불가능. 아, 물납은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이렇게.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물납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다?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뭐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는 거는 뭐다? 이거 세 개. 자, 책대로 하자고요. 물납. 책대로 해드릴게요. 헷갈리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는 세 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초가 뭐다? 이 세 녀석은 지방에서 걷어가는 뭐다? 지방세. 그리고 세 녀석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개정법이에요. 250초과.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그 다음 물납은 얼마 초과 될 때 가능하다? 1000초과. 일명 물천지네요.
천초가 물천지. 신천지가 아니에요. 물천지. 자, 그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재산세와 나라니 납기가 같으니까 같이 날라오죠? 지역자원시설세를 세 글자로 뭐란다? 병기세. 이거는 둘 다 안 돼요. 이거는 독립세인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을 뿐. 자, 그 다음 종부세, 양도세는 250초가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1000초가 2개월. 숫자 딱 기억해요. 250, 250, 1000초가.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왜 종부세가 6개월이에요?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죠. 그래서 부자들도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나머지는 2개월, 2개월 초과네요. 자, 그 다음 물납이 되는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뭘로 물납할 수 있다?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그럼 세종시 관할 것만 받아주죠? 대전 거는 안 받아준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요. 자, 오른쪽. 그래서 필수 지문, 예상 지문은 총론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꼭대기 1번. 과세 요건이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개. 네 가지 맞죠? 네 가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재산세. 자, 3번.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것도 뭐가 있다? 종합소득세도 분할납부만 가능해요. 종합소득세도. 자, 그 다음 4번. 반드시 알아야죠. 얼마 초과 요건이? 250 초과죠. 500만 원 초과. 이건 작년 법이에요. 250 초과로 요건이 바뀌었다. 500만 원이 아니라 250 초과. 자, 그 다음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얼마다? 천초과. 천초과 일명 양천지예요. 양천지라고요. 양이 천지야, 천지. 고양, 박양, 이양, 김양. 드글드글해요, 양들이 초원에.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쭉 봐주시면 돼요. 알아들었어요? 조세의 원인별 분류. 자, 그럼 우리가 과세권자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국세, 지방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출제 안 되는 거는 뭐다? 출제 안 되는 거는 법인세. 그 다음 부가가치세. 뭐도 출제 안 된다? 상속세. 그 다음 뭐도 출제 안 돼? 증여세. 네 가지는 출제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속세는 분납, 물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저 그거는 출제 안 되니까 원래 상속세는 물납은 돼요. 왜? 죽었잖아. 선차를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럼 세금 내기가 어렵잖아. 물납.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다, 국세다. 세무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다 국세네요. 출제가 안 된다는 거. 자, 국세, 지방세. 그럼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부동산 관련.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국세라고요? 쭉 국세. 자, 그 다음 지방세 쭉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자로 시작하면 먼지는 모르더라도 무조건 뭐다? 지방세야. 지지지지 이렇게. 찌찌가 몇 개 있어? 네 개. 잠깐,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라고요? 자, 그 다음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달라지죠?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권자가 달아. 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래서 찌찌로 시작하는 것도 대부분 다 특광도예요. 지지. 그래서 취득세는 힘센 자. 그 다음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등록면허세는 도구. 등글 그릴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 배우자 등 긁어줘. 어쩌다 한번 긁어주지. 저쪽은 매일 긁어주나 봐. 특이한 경우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플 때만 그래도 다행이야.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 그죠?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앞에 정신 다 팔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참고사항이에요. 항상 뭐 위주로 출제가 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치시.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 2번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 그럼 우리가 보통세가 뭐다? 일반경비에 사용하는 세금. 일반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고 보통세는 뭐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죠? 보통세는 어디에 사용한다? 일반경비.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는 몇 개가 있다? 다섯 개.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그럼 다섯 개 있잖아.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세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야 하나. 그 다음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농특세. 그래서 거기서 알아야 될 거는 농특세예요. 별 딱 붙이고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농특세는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 자, 그 다음 지방세. 지자로 시작하나? 시작하죠? 지역 자원 시설세.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한다.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죠? 토탈 몇 개? 다섯 개. 그럼 출제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부동산 관련, 농어촌 특별세 밑에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부가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그래도 이거 한 집은 물어볼 수 있어요. 2번 갖고. 자,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목적세다. 엔드 국세다. 엔드 부가세다. 이렇게.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니까 지방세, 엔드 목적세, 엔드 부가세. 이렇게 한 줄 물어볼 수 있다고요. 5페이지. 자, 그 다음 3번 과세표준에 따라 가액으로 계산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 다음 수량 등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럼 양다리 걸쳐 있는 게 딱 하나지. 부동산 관련 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도 계산하고 건수 건당 6천원. 그래서 종량세, 등록면허세 일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만 출제돼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한다.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가세예요.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를 찍어라? 등록면허세. 왜 종량세다? 건수. 말소 등기할 때 건당 6천원 걷어가죠?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해야죠. 그럼 세율도 법에서는 세율에 따른 분류 나와 있네. 표시 방법에 따라 정률세와 정액세로 구분하고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뭐다? 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비례세율, 누진세는 누진세율. 자, 뭐가 결정돼? 과세 표준.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산출. 이렇게 모든 세금의 공식이죠. 완전 기초. 참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좀 쑥스럽네요.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세법?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양세가 있다. 자, 그럼 여기다 가액에는 세율을 곱해야죠. 뭐를 세율을 곱해야 된다? 정률 세율 표시 방법. 정률 이게 뭐야? 퍼센트.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세액이. 그 다음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양에는 뭐를 곱해야 돼? 정액세율. 금액. 그래야 뭐가 나온다? 세금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정률, 정액이 나온 거예요.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 그 다음 정액세율은 화폐단위.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는 등록면허세 한 건에 얼마씩 곱한다? 6천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원을 곱해야 세액이 나와요. 여기는 퍼센트를 곱해야 세액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율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일정하게 곱한다.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이렇게. 그래서 표시 크기에 따라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나와 있잖아요.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일정하게 곱하는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죠. 높은 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별표시 딱 해야 돼요.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세목에 따라 세율의 구분이 딱 정해져 있죠. 자,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세율만 곱해? 비례세율. 왜? 물세니까. 물세니까 일정하게만 곱해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지? 비례세율도 쓰고 정액세율. 얼마 정액은? 6천원.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써요. 왜 둘 다 써? 물세 인세니까. 합산도 하고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재산세는 물세 인세니까 둘 다 다 써요. 그 다음 종부세와 양도세는 인세지? 합산만 하잖아.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래서 종부세는 누진세율. 그리고 양도세도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인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함께 쓴다? 비례세율도.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세와 양도세.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가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와 뭐를 찍어라? 재산세와 양도세. 오늘 수업은 어렵다 싶다. 아, 전체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아, 전체. 뒤에서 강론에서 또 따로따로 배우죠? 오늘은 전체를 배운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독립된 세원 보유에 따라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다 뭐다? 독립세. 독자적으로 걷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걷는 거.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그 다음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딱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농특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두 개요, 두 개. 자, 일단은 이름을 먼저 암기해야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죠? 둘 다 붙어. 이름. 왜 둘 다 붙는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둘 다 붙고,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그래서 재산세 작은 뭐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 작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 작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나씩만 붙어요. 이름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뭐에? 납부세에게. 감면세에겐 없어요. 재산세 먼저 하자고요. 그 다음 종부세는 국세니까 뭐가 붙어? 농특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농특세, 국세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뭐에? 납부세. 그 다음 양도세는 납부세에겐 안 붙어요. 뭐가 붙어? 감면세에게 20%. 그리고 납부세에게 10%.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야. 독립세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함께 납부하는 거라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납부세에겐 안 붙어. 감면세에게 20%. 뭐가 붙는다? 농특세. 자, 5월 한 달 동안 뭐 납부하는 달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죠? 그럼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이야. 그럼 10%, 100만 원 뭐와 함께 낸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독립세인데 따로따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힘들죠? 함께 납부하되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는 독립세다. 결국 양도세, 납부세에겐 안 붙어요. 부가세가 없다고요. 10%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잘 정리해요. 이거 단독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취득세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취득세가 복잡하잖아. 자, 다음 등록면허세도 봐요. 자, 지방교육세 20%는 뭐에 붙어? 납부세. 농특세 20%는 뭐에 붙는 거야? 감면세에게. 감면받으면 등록면허세가 안 나오죠?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줘야 돼요. 그럼 딱 정리됐잖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취득세. 자, 취득세. 자, 신축했다. 1억짜리 신축해서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보존등기 신청해야죠.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1억에 몇 프로? 원시취득이니까 몇 프로? 2.8. 그럼 취득세는 얼마가 나와? 280. 이게 본세죠? 이것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본세와 함께 농특세와 뭐를 같이 내야 돼?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야 된다고요. 잘 들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아, 신축하면 보존등기 원시 2.8 표준세율. 2.8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합친 거야. 11년 1월 1일부터. 그러나 두 가지는 합치면 안 돼. 옛날 방법을 그대로 갑니다. 합치면 옛날보다 많이 나와 안 돼. 그럼 이 농특세는 옛날의 취득세지? 2%에 몇 프로를 붙이는 거야? 10% 추가. 그 다음 0.8을 계산해서 지방기획세는 몇 프로를 붙인다? 20%. 그래서 농특세는 10% 어떻게 계산해서? 표준세율을 2% 적용. 2% 적용한 내용은 10%. 그럼 0.2%지? 2%에 10이니까 이만큼 적용하라. 그럼 10%를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나온 세액에 10을 붙인다.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등록세지 옛날에?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이제 뭘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0.8. 그럼 표준세율이 2.8이잖아. 그럼 여기는 표준세율을 2% 적용한 거고 여기는 표준세율을 0.8. 그럼 0.8을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알아들었나요? 2%를 뺀. 그렇게 나왔잖아. 자, 농특세. 과거의 취득세다. 2% 적용. 여기에 몇 프로 붙여? 10%. 그러나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감면받으면 20% 농특세를 또 계산한다고요. 자, 지방교육세. 자, 과거의 등록세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뺀. 여기에 몇 프로 붙여? 20%. 자, 잘 들어요. 잘 봐요, 이거. 이거 2.8이잖아. 옛날에 취득세에 농특세가 따라갔다고요. 옛날에 뒤에 거는 등록세지? 등록세에 지방교육세가 갔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왜? 2.8, 2.8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10% 어떻게 계산했어? 2% 갖고. 20% 어떻게 계산했어? 0.8.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2.8이지? 표준세율을 2% 적용한 세액에 10. 그럼 2% 적용했으니까 2% 뺀. 뺀. 뺀 하면 집안에 뭐 기억나? 뺀치. 지방교육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1억이잖아. 몇 프로로 계산해? 2%. 그럼 얼마나 와? 200. 여기에 몇 프로 붙여? 여기에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 나와? 20만원. 요렇게. 이거 2%에 10을 붙였잖아. 자, 그 다음 밑에 1억에 몇 프로? 0.8. 그죠? 그럼 얼마? 80만원. 여기에 20%. 그러면 16만원. 이렇게 16만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0.8에 이거에 20이다. 그럼 0.8을 어떻게 얘기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그래도 2.8, 2.8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지방교육세. 유상거래. 뭐다? 주택. 주택은 따로 계산해요. 상가 토지는 위로 가지만 유상거래 주택은 2%를 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그래서 이 주택은 유상거래는 옛날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상. 유상을 거래하면 세율이 몇 프로야? 1%, 2%, 3%, 최대 4%까지 올라가지? 이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야. 그래서 이 주택은 과거랑 관련이 없어요.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세율을 올려버리고 거래가 침체되면 세율을 낮춰주고 그럼 이런 것들은 뭐다? 2% 못 빼잖아.
2% 못 빼잖아. 이거 2% 빼면 제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까지는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1%. 해당세율. 자 1억짜리다. 그럼 해당세율이 몇 프로야? 1%.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몇 프로를 곱해? 50%를 곱해. 그럼 몇 프로만 계산하라? 0.5. 그러면 얼마가 나와? 50만 원에 몇 프로를 붙여라? 몇 프로를 붙여라? 20%. 그럼 얼마가 된다? 10만 원. 포인트는 뭐다? 유상거래 주택은 1, 2, 3, 4지 세율이 2%를 못 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 필요 없어. 해당 세율에 하나, 둘, 셋, 넷에 50%를 곱한. 빼지 않고 곱한. 그럼 1%짜리면 몇 프로만 적용하라? 0.5만. 절반만. 50%를 곱한. 자, 이렇게 해서 농특세도 감면받으면 두 번 계산하는 거야. 지방교육세도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어서 두 번 계산해요. 농특세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계산한다고요. 20%.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뭐다? 유상거래 주택은 2%를 못 빼지 50%를 곱한. 나머지 갖고 20을 곱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이거. 자, 그럼 결론이 뭐다? 감면받았을 때 농특세를 20% 계산하죠? 한 번 내는 세금 어디에만 나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감면받으면 농특세 20%를 또 내야 돼요.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하나 뭐가 있다? 양도세. 그럼 매년 내는 세금은 감면받으면 부가세가 없어요. 매년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세에게만 붙어. 매년 내니까 세금 또 농특세를 내야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거지. 뭐 위주로 공부하라? 취득세. 어렵게 나왔을 때. 그 나머지는 딱딱딱딱 여러 번 보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라고요. 암기하되 뭐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 가지잖아.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양도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둘 다 붙는 거예요. 둘 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지?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세와 부가세.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도 별 딱 붙여요. 6번도 부동산 활동.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네요. 활동에 따라 어떻게 구분한다? 취득활동. 보유활동, 양도활동.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칠판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단계. 일단은 다섯 개를 정리해야 돼요. 다섯 개 찾아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섯 개. 하나씩만 걸쳐있죠?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상식. 아, 취득할 때는 취득농면허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지?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병기세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을 보유할 때 같이 날라오지.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설세도 보유랑만 관련이 있다고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병기세. 같은 재산이잖아, 재산세랑. 아, 다섯 개 찾았어요? 그러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설세도 보유랑만 관련이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취득과 보유시만 관련 있는 게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왜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다? 취득세에 함께 내죠? 재산세에 함께 내잖아, 부가세. 그다 취득, 보유만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잖아요. 왜 취득과 관련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내고. 왜 보유랑 관련 있어? 재산세랑 함께 내니까, 부가세.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자, 7번 봐요.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 있어? 보유. 양도시만 관련 있어요. 보유 양도시만. 종합소득세는. 왜 종합소득세는 보유랑 관련이 있어? 임대사업하잖아. 임대는 보유죠? 임대사업하면 1년에 한 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야지. 그 다음 누가 팔아? 매매업자. 업자가 팔잖아. 업자가 팔면 양도세가 아니라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함께 10%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지? 독립세인데, 자, 같이 내잖아, 10%. 항상 종합소득세와 같이 가는 거는 10% 뭐다? 지방소득세.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납부세에게.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겨? 외우지 말고.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 소득은 취득 단계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보유, 양도, 시망 관련 있는 거 뭐가 답이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자, 그 다음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제일 첫 번째 다 관련이 있잖아. 왜 다 관련이 있어? 여보세요. 왜 관련이 있어? 취득세랑 같이 내잖아, 농특세. 그리고 종부세랑 농특세 같이 내잖아. 양도세랑 같이 내니까 다 관련이 있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취득세랑 농특세 함께 내지? 종부세랑 같이 내지? 양도세랑 함께 내니까 부가세는 본세 따라가잖아요. 다 관련 있잖아, 세 개. 자, 마지막 하나, 인지세. 인지세가 뭐다? 계약서 쓸 때. 부동산 소유권이야? 부동산 소유권 사고 팔 때.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이지? 소유권 취득, 인지세. 소유권 양도, 양도세. 사고, 팔고.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만 관련이 있어, 인지세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 보유시만 관련인 거를 찾아라 그러면 1번 뭐야? 지방교육세. 그 다음, 보유. 양도심만 관련 찾아라 그러면 뭐다? 종합소득세. 항상 지방소득세는 따라가요. 요렇게 다 관련 있는 거는 뭐다? 농특세. 그리고 뭐다? 취득 뛰고 양도만 관련 있는 게 뭐다? 인지세.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취득, 보유심한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심한 소득,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관련 있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인치세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정리해야 된다고요. 자, 거기 필수 지문 있죠? 자, 5번 봐요. 5번 박스에 취득세 부가세는 몇 개가 붙어? 이름만 물어보잖아. 두 개. 맞죠? 그 다음 6번 재산세 부가세는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농특세가 아니라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가 붙지. 자, 7번 양도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틀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야. 함께 납부할 뿐이다. 뭐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지 양도세 작은. 뭐를 물어보니까? 부가세를 물어보니까 7번.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요? 독립세야 독립세. 부가세는 딱 두 개밖에 없이요. 자, 총론은 여기까지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오늘 뒤에까지 하면 세법 때문에 쓰러져. 총론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취득세로 들어가. 나머지 조금 조금씩 하자고요.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20페이지. 어떻게 글씨가 커요, 적어요? 어떤 분은 글씨가 너무 적대. 보러 그분은 노안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거 적다 그러면 호박만하게 만들면 책이 200페이지로 넘어가요. 아, 나는 노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0페이지. 어떻게 요약집 딱 보니까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심려를 기울이고 만든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자, 고마워요. 20페이지. 자, 지금부터 강론. 취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취득세로 들어간다. 몇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와요? 평균적으로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그럼 이거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낸다. 무슨 취득을 얘기한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할 때 뭐를 낸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등기 신청 들어가죠?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옛날에 등록세 납부. 언제까지? 2010년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어요. 10년까지. 근데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그래서 2000몇 년부터 11년 빼빼로데이 1월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신축했다. 신축하면 옛날에 2%, 등록세는 0.8% 따로따로 냈어요. 합쳐서 몇 프로 납부한다? 2.8.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합쳐서? 등기는 늦게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반쪽만 들어오지?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소유권 세 글자로 두 글자로 뭐야? 내 거 여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사실상 취득.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거도 합쳐서 언제부터? 11년 1월부터 두 글자로 내 것, 세 글자로 소유권, 다섯 글자로 사실상 취득 합쳐서 내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아는 것 같네요. 눈빛이. 이거 지금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요. 이거 그래도 한번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제 반복. 자, 20페이지 꼭대기. 자, 1번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등록에 대하여
누가 걷어간다 항상 물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그리고 지방세며 보통세죠 자 그 다음 2번은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받았지 거래 단계 담아 과세함으로 취득세는 물세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그러니까 무슨 세율만 곱한다? 일정하게 비례세율만 곱하는 거예요. 물세. 그래서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 그리고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즉 취득세 부과근거는 탐세력이 있어.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탐세력. 그래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과세고 세율은 뭐만 곱한다? 비례세율만.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사람을 안 따져요. 일정하게 비례세율만 곱한다.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지 차등. 누진세율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취득세 계산할 때 인간적으로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여기 봐.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았어. 세종에서.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몇 프로? 취득세만 4%. 3억짜리 분양받아도 몇 프로? 4%. 그럼 얼마나?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일정하게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주의. 실질,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형식주의를 취한다. 실질주의가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형식주의도 과세해야 한다. 뭔 뜻이다? 뭔 뜻이다? 이거는 등기는 한 거야.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등기해서 이거 뭐야? 취득은 아니야. 뭐를 얘기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내 거 아니지? 남의 거잖아.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만 했잖아. 이럴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명의신탁 했잖아. 내 이름으로. 그럼 등기됐지? 형식주의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다 둘 다 과세하는 거요. 명의신탁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잖아요. 실질 취득이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췄지?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물세가 됩니다. 인세는 합산하면 1년 걸려요. 물건 취득 단계 단계마다 과세하려고 물세. 그럼 이행을 안 해. 6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래서 그래도 미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지? 가산금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 끝나. 원칙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징수. 미납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 연체이자가 붙어간다. 가산금.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원칙은 진할자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안 하면 뭐다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도 연체하면 미납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
연체이자. 그다음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아니, 나 뭐라고 안 했어. 뭐라고 안 했어. 뭐라고 안 할래요. 뭐라고 내가 여섯 면 중에 제일 잔소리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 나 안 하려고 오늘부터. 몇 페이지 피세요. 못 피면 할 수 없고. 막 세 번씩 얘기하니까 나는 여기 보고 얘기하는데 저쪽에 앉은 분은 나보고 얘기한대. 자, 그 다음 2번 취득의 구분. 이 박스 별 딱 붙이 이 박스를 이해해야 돼요. 취득세 할 때 박스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럼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이전 받고 취득하면 승계,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원시. 자, 그리고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면 뭐다?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럼 취득의 종류는 원래 몇 개야? 네 개. 오른쪽 하나는 유상, 2번은 무상, 3번은 원시, 4번은 간주취득.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취득의 구분은 원래 펼치면 몇 개다? 네 개. 유상, 무상, 원시, 간주. 근데 그 박스 위에 두 번째 줄에 봐요. 원시 취득. 쭉 나와 있죠? 어찌고 저찌고 쭉 나왔잖아. 그러나 원시 취득에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자, 수용이 보상금이 적다고 뭐다? 재결정이 들어가죠? 그럼 재결정이 들어가서 이제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을 이전받잖아. 그 수용 재결정은 원시가 아니라 남의 거를 이전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시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괄호를 넓어야 돼요. 이번 시험장에 가서. 제외. 이전받는 거니까 승계로 들어갑니다. 아, 남의 것을 이전받잖아요. 찾았어요? 네. 제외.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쉬었다 해요.